훨씬 생각이 많고 진짜 더 깨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패스를 하나를 받더라도 금방 드세요. 축구는 생각이거든요. 피지컬 훈련 따로, 공 갖고 하는 훈련 따로 하면 금방 늘어요. 네. 피지컬이 안 돼 있는데 공을 만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피지컬이 엄청 돼 있는데 생각을 안 한다. 그것도 완전, 그게 더, 저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안타깝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좀 다져놨으니까 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몸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거. 그냥 러닝 패스 할 거예요. 3명 해가지고, 3명 딱 맞죠? 3명 쓰실 건데 제가 설명을 좀 오래 할게요. 그냥 가만히 서 계셔도 되고 이렇게 풀면서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굳으면 안 되니까. 볼을 받을 때 고개를 들고, 우리가 배를 잡았잖아요. 고개를 들고 자세가 밑에 계셔야 돼요. 볼 항상 잡을 때 공 한번 줘보세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볼이 찝히죠. 우리가 몸을 지금 가지고 훈련한 이유가 몸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몸이 안 잡히니까 막 칠레레 팔레레 낭창낭창하게 하니까 볼은 같이 튀어나가요. 상체에 힘은 풀되 밑에 있어야 돼. 이 자세. 그리고 볼 패스를 할 때 이렇게 갖고 오면 좋지만, 갖고 오지 않을 때는 살짝만 탁, 어느 정도 쿠션은 가지셔야 돼. 한 번 더. 아이고, 다시. 괜찮아요. 어느 정도 쿠션은 어느 정도 갖고 오셔야 돼. 그냥 갖다만 된다고 컨트롤 되진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다 바로 줄 거예요. 근데 몸이 잡혀 있으면 봐봐요. 줘보세요. 몸이 바로 잡혀 있으면 여기다 바로 줄 거야. 바로 패스도 돼요. 근데 잡고 주고 싶어. 바로. 이것도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좀 이따 할 건데, 가장 좋은 건 이동 컨트롤. 무조건 빨리 줘야 돼, 얘한테.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그럼 이거 아니면 다시. 잡아서 빨리 줬는데 누가 와. 축구가 수비에서 빌드업 할 때 빼고는 이게 잡는 벽 별로 없잖아요. 누가 와. 그러면은 줘보세요. 무조건 어디로 치고 가야 돼. 절대 못 뺏어요. 아무도 못 뺏어. 주고 오셔봐. 수비들 한번 저한테 오셔봐. 주고 왔다 앞으로 주고 와봐. 절대 못 뺏어, 그죠? 항상 이 볼을 항상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할까요? 처음에 한번 잡고 패스하고 논스톱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동 컨트롤 할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동 컨트롤 할 때 쳐놓고 뛴다.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몸이랑 같이 가야 돼요. 좀 과하게는 좀 몸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 치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어디에 칠 거야? 일로 칠 거야. 쳐놓고 빨리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미리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쳐놓고 간다는 거 말이 안 돼. 볼 오기 전에, 이 볼이 오기 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칠 것인가, 내 몸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이 어떻게 돌 것인가까지 생각해 두시면, 그 자세로 25분씩 게임 뛰죠, 우리. 동호회들 나가면. 25분 동안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축구가 엄청 재밌어져요. 근데 저 보세요. 이것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이동 컨트롤을 하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동 컨트롤을 먼저 배우지, 그럼 볼 잡는 게 쉬워져.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동 컨트롤이 되는데, 저 보세요. 주고 오셔보세요. 치고 나 이동 컨트롤이 되는데 왜 잡고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이동 컨트롤 계속 하려고 하셔야 돼. 어디 나가셔도 처음에 볼이 잘 안 붙으니까 쳐놓고 갈 거야. 계속 이런 실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볼을 내가 같이 갖고 가보자. 볼을 계속 같이 갖고 가자 생각하다 보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 막 치고 댕길 거예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칠 줄 모르니까 못 치는 거거든요. 잡아놓고 뺏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동호회 나가면 잡아놓고 하다가 갖고 가는 게 너무 많다고. 그걸 줄이려면 공간을 봐두고, 공간 엄청 많아요. 이런 풋살장에서 공간 많잖아요.
항상 포로 이동시킨다 생각해. 뺏겨도 돼. 근데 쳐놓고 가는 거야. 내가 미리 생각해놨으니까 나 여기다 칠 거니까 쳐놓고 갈 수 있잖아요. 패스. 가져가면서 쳐놓고 갈 거야. 이해했어? 계속 이동. 이따가 패스 게임, 슈팅 게임, 이 미니 게임 할 때 계속 이동시키는. 근데 그 이동 컨트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돼. 내가 축구 운동장에서 축구는 뛰러 나온 거니까 많이 뛴다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동 컨트롤 하다 생각했는데 나 많이 안 뛸 거야. 다 뺏기는 거죠. 에레? 많이 안 뛰고 싶다 오늘. 그럼 미리 봐두고 패스 줘보세요. 미리 봐도 그냥 논속으로 툭툭 갈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방법밖에 없어요. 축구는 많이 뛰어야 돼요. 무조건. 뛰는 훈련이니까. 그렇죠? 이동 컨트롤은 뛰어야 된다. 근데 이동 컨트롤만 가능하면 제가 보기엔 선수들도 그렇고 그냥 동호회 분들 씹어먹어요. 이동 컨트롤만 되면. 네, 많이 못 뛰어도 돼. 요 반경만 뛸 수 있으면 돼. 내가 쳐놓고 볼만 따라갈 수 있으면 된다. 그거를 계속 훈련하는 방법. 그런 거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솔직히 컨트롤하고 패스하는 거는 계속 끊어가면서 제가 볼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지루하셔도 조금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1번은 컨트롤 패스, 2번은 논스톱 패스, 3번은 이동 컨트롤. 이동 컨트롤 할 때는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공 몇 개 있어야 되지? 공 몇 개? 네. 몇 개 필요 안 하고 양쪽에? 이동 컨트롤 볼 오면은 치고 그냥 패스 들고 여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분이 또 이동 컨트롤 투터치로 항상 어디다 쳐놓고 몸이랑 같이 가서 패스 가볍게. 그리고 한번 잡고 패스는 여기서 가볍게 잡고 패스 강해지고 다운투. 아시겠죠? 노트 패스는 바로바로 되고 한번 해볼게요. 셋셋 셋셋 여기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아 이렇게 투터치 잡아놓고 준비. 잠시만요. 어? 잘 잡아놓고. 아니 아니 가셔야 돼. 주셨으면 아, 가셔야 돼. 예. 네. 다시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가. 오케이. 꽁꽁꽁. 어. 앉으셔도 해보세요. 계속. 패스도 이쁘게. 패스도 이쁘게. 무조건 더 터치. 네. 해보세요. 더. 맞대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좀만 더. 쭉 밀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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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잡아놓고, 오케이, 굿. 오케이. 봤을 때 문제점이. 볼스톱! 스톱, 스톱. 봤을 때 문제점이. 디딤발이 많이 서 계세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디딤발이 서 있으면 이동작이 힘들어요. 자세가 높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발끝이 계속 내려가요. 볼 잡을 때도, 패스할 때도 이렇게 패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무회전 때릴 때 이렇게 때리잖아요. 볼도 패스도 무회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볼 받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받죠? 그죠? 발끝은 패스할 때 무조건 발끝 올려야 돼요. 그리고 디딤발 낮추고, 살짝 낮추고, 가볍게. 디딤발 낮추고, 발끝을 올리는데
배는 잡아야 돼. 그래서 코어 훈련하는 거예요. 낮췄는데 발끝 올렸어. 근데 땅 보고 있어. 이렇게 무너졌어. 봐봐. 이게 무너졌어. 될까요? 볼 땅에 씹히고 정면 못 보고 누가 어디서 봤는지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낮추고 올리고 배 잡아야 돼. 이 지금 이 자세가 돼야 돼. 오케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미는 거야. 여기서 탁 잡아서 여기서 미는 거야. 발끝 올리고 디딤발 낮추고 배 잡고 패스할 때 패스는 끊어주는 거. 끊어주는 거는 주고 가는 거. 다시 아니면 리턴 빠르게 낼 때 빼고는 패스는 웬만하면 밀고 나가는 거야. 지금 약간 과장되게 하긴 했는데 더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잡고 밀고 나가야지 볼이 힘이 실려서 빨려나가.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돼. 잡아서 다시 발끝 내리고 잡아서 되는 거야. 공 차듯이 웬만하면 볼을 밀어줘야 돼. 아시겠죠? 또는 이동으로 잡았어. 그럼 여기서 쭉 밀면서. 그죠? 볼이 좀 이쁘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짧은 거라서 약하게 찰라 그러면 오히려 더 실수 많아요. 그냥 편하게 세게 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추어들 되게 너무 약하게 찰라고 하다가 되게 실수한다고. 나쁜 거를 짧은 거리에서 나쁜 거를 찬다 생각하고 찬다. 또는 깎아주는 거 안 좋아요. 얼마나 잡아서 이쁘게 주려면 쭉 밀고 나가는 거야. 볼 자주 나봤지? 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패스 할 때. 근데 패스가 되게 우리 대충해요. 보면 패스를 되게 하찮게 본단 말이야. 근데 패스가 제일 중요해요. 슈팅 패스가 제일 중요해요. 패스 하나가 우리 동호인분들의 그냥 퀄리티 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슈팅 잘한다. 와, 저 사람은 헛다리 잘 쓴다. 그런 걸로 볼 잘 찬다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컨트롤이랑 패스 보고, 아, 저 사람 공 좀 차는구나.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 패스에, 굉장히 컨트롤 패스에 공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이거에도 모자라요. 진짜로. 아시겠죠? 좀 더 해볼게요. 한번 잡고 패스. 생각하시면서 실수해도 돼. 실수해도 준비 시작. 괜찮아 볼 끝까지 보고 멍수기 잘 놔두고 볼 쭉쭉 밀면서 굿. 일단 잡아놓고 잘 오케이. 잡아놓고 굿. 잘 잡아놓고 여기 너무 없는데? 오케이. 굿, 굿. 안 돼, 안 돼, 안 돼. 발 벌어졌어. 옆으로. 민규. 또. 그렇지. 태형. 발 끝에 맞았다. 네, 밀어야 돼요.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오케이. 인사이드로. 오케이. 깎아찼어. 태어나 방금. 깎여 나가면 받을 때 공이 돌아가. 제가 차야지. 방금 밀렸어, 볼이. 가볍게, 가볍게 툭 길고. 오케이. 트래핑하고. 오케이. 찍으면 안 돼. 좋아. 고, 고, 고. 오케이. 오케이. 와, 좋아. 해볼까. 나이스. 계속 찍으셔. 갖고 나가야 돼요. 공 체인지, 볼 체인지. 우리 편이 받기 좋게 해줘야죠. 너무 강해도 못 받잖아.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오케이, 또. 아, 좋았어. 굿. 태민 너무 앞으로 튀어나간다. 태민이 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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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코네 너무 튀어나가지 말고
코네 코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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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컨트롤하고 패스에 나가면서. 어, 또. 정확하게. 내 자세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런닝 패스 어려운 거예요. 배로 잡고. 패스. 패스 쭉쭉 밀면서 오늘 젖어 있으니까 아주 좋은데 지금. 그니까. 패스 뜨면 안 돼요. 그냥 밀어. 밀어. 쭉 눌러서. 으악! 쭉 밀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강하게 주려면은. 봐봐. 깎인다. 깎여 위해서. 민규야. 깎으면 안 돼. 또 깎인다. 그라운드에 구르고 공이 그라운드를 굴도록 뜨지 않고 구르게. 잡고. 너무 세다. 제가 뜨서 너무 세다. 그라운드 깔리면 상관없는데. 그냥 쭉 서가지고 2인 1조로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하는 거는 축구팀에서 이런 거 훈련을 한다. 좀 어려운 걸 하면은 그 다음에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다 튀어나가고 패스 다 뜨고 기본이 아예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우선 뭐 유튜브를 보시든 뭘 하시든 집에 가셔서 뭐 벽을 이용하든 뭐 가족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차시든 둘이 마주보고 서서 패스하는 걸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도 있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자세 발끝 올리고 자세 낮추고 그리고 가슴 들고 앞에 보고 그런 거 들고 앞에 있는 선수한테 우리 같은 선수한테 볼을 잘 밀어준다는 그런 제대로 안 맞아도 잘 밀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만 세게 차고 나만 좋게 차면은 못 받으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잘 줄 수 있게 좀 정성 들여서 하는 홈이 엉성해도 괜찮아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공찰 때 좀 더 좀 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적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우리 같이 게임하는데 동적으로 움직이라면은 잘 안 되니까 우선 해보시는 거. 요번에는 논스톱은 건너뛸게요. 이동 컨트롤. 어디다 쳐놓고 무조건 몸이랑 같이 쳐놓고 가서 패스 짧게 줘도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동 컨트롤 해보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한번 해보는 걸로 다시 준비 시작. 그렇지. 오케이. 또 발 쳐놓고 투 굿. 같이 가야 돼. 굿 굿 굿. 잘 줘야 돼, 잘, 잘. 좋아, 좋아. 잘 주셔야 돼. 어디 거. 뚝.
콘 뒤로, 콘 뒤로, 콘 뒤로 서세요, 콘 뒤로. 너무 앞에 안 가게. 잘 주셔야 돼. 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우선 와야지. 오오 해. 아, 알려줄게요. 콘 뒤로. 이거 어떻게 짧게 나가야 돼. 간결하게. 이동훈. 분명히 남의 폰이었다. 쟤다. 너무 강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방향 조절. 오케이. 최대한, 무조건 볼을 최대한 많이. 많이 다. 네, 갔는데 최대한 많이. 최대한 안전하게. 근데 툭 치는 게 아니야, 그냥. 방향만. 방향만, 방향만. 여기 있죠? 맞아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요. 중간으로, 그, 너무 길게 말고 적당한.